오늘 플립 컨퍼런스, 플립 러닝 이야기 많았죠. 플립 교육. 이것은 교육계에 아마 영원히 사용될 중요한 내용이죠. 학생 주도형, 뭐 같은 얘기 드린 것 같은데. 이 플립 교실처럼, 플립 클래스. 선생님이 그 교실에 와서 토의를 하고 강의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서, 미리 듣고서 이제 생각을 한걸 가지고 토의하자. 교실에 와서 숙제한 거 얘기하고 토의하고 하는 걸 가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 플립 클래스라는 뜻은 정의는 우리가 정말로 그 컨퍼런스에야말로 이거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컨퍼런스에 와서 15분 동안 그 6개월 동안 연구한 것, 때로 1년, 2년 한 것들을 그 짧은 15분 동안에 듣는다. 이거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논문의 내용과 또 논문의 그 발표의 그 비디오를 미리 보고서, 비디오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이좀 오버를 한걸 듣는 거잖아요.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플립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거 교회도 사실은 필요하고, 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 발표, 특히 그 컨퍼런스 같이 뭐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플립 컨퍼런스이고, 또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라는 건 왔을 때그 현장을 지금 이 5G, 6G, 클라우드, 네트워크가 뭐 엄청 빠르고 싸고 저장이 되는 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실에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, 이 하이브리드 컨퍼런스에 있어서 이 저는 저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이 옆에 있는 그 것을, 이쪽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 컨퍼런스, 저쪽에는 온라인 밖에서 가는 거다. 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핸드폰으로 보는,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현장을 자동으로,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이 공간을 움직이면서 이 칠판과 이런 걸 보여줘가면서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포인트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. 이 컨퍼런스장에 갔을 때 여기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. 지금 LED가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? 그때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 참석한 비대면까지를 저는 다 하이브리드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선 전자칠판을 그 에픽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지금 써서 저희들이 만든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컨퍼런스장에는 지금 그 아이스튜디오가 여기 있습니다. 아이스튜디오 컨퍼런스장에 가면 여기 발표를 그 트래킹 카메라, 여기 서 있는 이 강사를 찍어서 강의가 나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저렇게 보인다. 그리고 그저 화면이 그대로 전체로 나간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플립 컨퍼런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, 이 먼저 줌으로 먼저 찍어야 되니까, 이제 제가 이 플립 컨퍼런스를 그 페인터를 한번 보면, 이제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조금 뭐 그렇습니다만, 이 줌으로 강사와 자료가 오면 강사와 자료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내는,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다림에서 자동으로 강사 하기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그 컨퍼런스 장에서 혹은 그 웹사이트에 보여주고, 물론 이거 레지스트레이션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거를 컨퍼런스장에 오게 되면 토의할 때도 보여주고, 또 거기서 추가의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토의하는 공간이 되고, 그걸 현장에 다시 중계하는 방식이 플립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뭐 다양한 아이스튜디오 400, 요새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400으로 하는 거,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식을 쓰면은 이것이 다 되게 되고, 이런 방식으로 컨퍼런스장에는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.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온라인, 컨퍼런스 오게 되면 OEB라는 거, 온라인 에듀케이션 베를린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베를린하고 하고 있는데,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시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지금 컨퍼런스장에 오면 일단은 거기서 그 플립이 아닌 경우, 그냥 컨퍼런스 오면 하이브리드로 현장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중계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그 현장에도 비대면으로 오는 사람, 또 그냥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아이스 가는 방식에 의해서 옆방에도, 미국에도, 한국에도 갈수 있는 거니까 이 컨퍼런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
일어나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지금 이번에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고, 이때 이건 뭐 저희 이제 유럽에 있는 팀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, 이때 이렇게 비대면에 온 사람은 그 비대면에 온 분들하고 같이 그 중계 현장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방식들을 써서 우리가 멋진 그 온라인 에듀카 컨퍼런스를 이번에 한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컨퍼런스는 이제 멋진 그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. 대면과 비대면과 공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방식의 그 컨퍼런스 방식들을 새로 주장하고,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도 이런 방식들로 이루어질 것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다름은 계속해서 아이스튜디오 기술 또 스크린 기술을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